1.2시로 우유팩 그리기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. 내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의 점을 찍어주고요. 그래야 1.2시의 기준이 되는 점을 정해줄 수 있어요. 그리고 1.2시를 그리는 방법이었던 면을 먼저 정해주고 직육면체를 그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옆면을 그려주세요. 이때 옆면에서 나가는 선은 모두 다 1.2시의 점을 향해서 나아가줘야 해요. 이제 윗부분에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그릴 건데요. 그때는 그냥 그리면 형태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옆면에서 가운데 부분을 찾아주고 그려주면 조금 더 쉬워요. 가운데 부분을 찾는 방법은 대각선을 그려준 뒤에 만나는 부분을 위로 올려서 이곳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옆면을 이어주면 돼요. 이 옆쪽 부분에 그릴 때도 실은 보이지 않는 옆면에 X를 그려서 알맞은 위치를 찾아줄 수도 있고요.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곳에서부터 옆으로 뻗은 선을 이 기울기와 비슷하게 그어주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. 이제 이 윗부분도 앞에를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모 상자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색칠을 했을 때 이렇게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.